자, 언박싱 합니다. 저 어제 혜정아기가 와서 나랑 1박 숙박권 경매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갔어. 근데 내 선물은 빨간색 원피스를 사왔더라고. 빨간색 민소 빈폴에서 원피스 사왔고, 이거는 아마 마스터아기들 선물일걸? 그렇지. 내가 하나 뜯어본다. 이거 누구 건지 몰라. 하지만 뜯어보겠어. 마스터아기 선물 다 어제 이게 꾸미인가 생신가 얘기를 100번도 더 했어. 오, 참, 닭스 양말이네. 오, 여름 양말. 야, 발목. 오, 이거 예쁘네. 길지 않고 발목 양말이다. 어, 이건 남자고. 여자 거도 있겠죠? 알아서. 여자, 남자로. 수식이, 그러니까 겉에 포장지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자 거래요. 그래? 네. 오, 초록색. 오, 이건 초록색. 좋아. 그러면 핑크색도 한번 뜯어볼게요. 여자 거는 뭘로 되어 있대? 아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이걸 뜯어보겠어요. 양말이 예쁘네. 남자들도 저 발목 양말이 예쁘더라고. 발목 딱 나오면, 그치? 뭔가 이렇게 좀 상큼한 느낌이 있어. 오! 예쁘네요. 여자는 레이스. 오, 예쁘네. 이게 되게 좋더라고. 짱짱해. 그리고 신으면 아름다운데 또 요게 이렇게 얇아서. 그렇지. 잘 안 벗겨지면서 신발을 신어도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아, 너무 예뻐. 맨발 신 거지. 되게, 센스 있네, 여기. 되게 유용해. 자, 여자기들이랑 남자기들 하나씩 나눠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혜정아기. 이거는 뭐야? 아, 우와, 시그니처 블렌드로. 할까요? 그래야지. 어, 잘 먹을게. 꿀가루 원두 것, 원두. 원두. 아이고, 어제 스승의 날이었다고. 귀여운 카네이션하고, 이거를. 와우! 귀여워. 박소연 아기 남편이래요. 스칸디아 모스라고 공기정화 탈취효과 있고 미세먼지 세집 증후 제거한다고. 공중 습도를 높여주세요. 습도가 많은 곳에 놓아달래요. 근데 이게 박소연 아기 남편이 어제 사랑 세션 끝나고 박소연 아기 데리러 오면서 이거를 갖다 준 것 같아요. 소연 아기 보고 그랬대. 저 위에서 나 아는 척 하길래 내가 두 번이가 안아줬거든? 내가 어제 몸치워서 휙 가버려서 기다리다 못 만난 거지, 이야기가. 아우, 고마워요. 소연아가 남편한테 꼭 전해. 요 영상 보여주세요. 소연아가 남편, 다음엔 저 꼭 안아주세요. 고마워요. 아우, 너무 이쁘네. 요거는 햇살 정원에. 갖다 놓고, 제가 감상할 거예요. 그리고 공기 정화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어구, 무거워.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사랑하는 애기 엄마 보고 싶어요. 무의식 세션을 도와주신 모든 마스터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영채 마을이 있고 헤라님이 영채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모두 감사합니다. I love you 했어요. 이 아기 누구냐? 이름을 안 적었어요. 박명희입니다. 아, 박명희 아기 아싸 아기 우리 이렇게 아이고 고마워 아가야 네가 이렇게. 자 어디 보자. 우리 오 천연비누야. 어성초 자소엽 녹차 피부 미인 만들어주는 비누니까 비누 하나씩 갖다가 쓰기 바랍니다. 아우 이렇게 이뻐.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여기요. 어머 너무 이뻐. 이거 아까 어떻게? 와 너무 예쁜데요. 아우 우리 기어라. 어쩜 이렇게 섬세해. 이쁘다. 너무 고마워. 이뻐요 이뻐. 아 너무 아름답죠? 와 아름답네요. 자 요번에 저기 어 때문에 왔더라? 힐링 세션. 어 힐링 세션 받으러 왔지. 자 그리고 이거 우리 아기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아이고 진짜 이거 찍었어야 먹는데 지금이라도 한쪽씩. 자 먹읍시다. 한쪽씩 줘요. 따스한 딸기.
자, 여자 아가들은 앉아있고 황준 아가가 들어갑니다. 이 영채만 이상해요. 자, 상무 아가도 일어났네. 자, 남자 아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짜증나고. 자, 기어라가 우리 잘 나눠 먹을게요. 고마워. 이거 저기가 사왔네. 누구지? 미이님. 미이 아기가. 오, 에그 타르트예요. 여섯 개 들었는데 6636. 오, 그럼 마스터 아기들 다 되겠네, 그치? 다. 남아있는 마스터들 다 먹어야 되니까. 남아있는. 한 사람도 한 통씩? 한 사람도 한 통씩? 어, 그렇게 해. 와, 대박. 맛있죠? 아, 마스터들 휴가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때 미인님이 마음쇼 때 세션자 오셨을 때 사오셨던 건데 그때 되게 맛있다. 다 맛있다 그러니까 또 사오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냐? 너무 맛있죠? 주실 것 같아. 맛있다. 휴가 안 간 마스터들은 하나씩 주고 다 먹도록. 그래서 한 통은 남겨서 회사에 주문해. 네. 엄마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리러 온 아가들이랑 다시 올려둘게요. 한 통만 올려주고. 그리고 요거는 준식하기가 닿네요. 엄마 거만 할게요. 네. 애를 엄마한테 준 거만 하는 거. 어? 구두 같아요. 구두 주걱 있어요. 오! 오! 예쁘다. 귀신 같으네, 우리 준식이. 와. 지난번에 황준이 그 양복 사러 갔을 때 텐트 매장이 들려서 황준이 구두를 샀거든? 그때 이 운동화를 보면서 내가 이쁘다 살까 말까 했던 거를 사왔어. 와, 귀신이야. 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야, 이 귀신이다. 야. 내 호수가 맞나? 이야기 내 호수. 다 사전 조사를 해서 했을까? 엄마, 헤라 엄마 신발 사이즈는 약간 이미 만천하에 공개가 됐어. 아, 이제 알아? 근데 운동화는 한 사이즈 좀 크게 신는데. 40. 오, 맞네요. 아우, 이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뻐, 이뻐, 이뻐. 마음에 들어. 이것도 신어보자. 잘 어울려요, 엄마한테. 엄마 스타일이다, 진짜. 반짝이가 있는. 반짝이 바바이 스타일. 예뻐요. 맘에 들어, 준식아가야. 고마워. 잘 신을게. 헤라 엄마, 오늘은 무슨 일인가요? 이거 언박싱. 이거 미숙아가가 커튼 해왔거든, 지난번에. 라면 그 경매에서 라면 티타임 받아서. 그래서 그날 가져왔는데 이게 이중 커튼이에요. 반짝반짝한. 오, 펄이 보이죠? 핑크색. 이거 좀 두꺼운 암마 커튼인데 이거 속에 이렇게 레이스다. 예쁘죠? 네. 고마워, 미숙아가. 예뻐요. 예쁘게 잘 쓰고 있어.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다. 예쁘죠? 우리 레이스 잡혔어. 그 사람한테. 그리고 미숙아가가 또 가져왔다? 이거 지금 내가 입은 이 앞치마도 그림 그릴 때 쓰는데 이게 미숙아가가 만들었는데 하나만 만들어 줄 알았더니 이번에 이것도 만들었어. 색깔이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그리고 이게 이아가가 만든 게 되게 편하고 길어. 그리고 이 파란색도 또 시원하게 여름용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응? 그리고 앞트임이 있어서 진짜 시원해 보여. 주머니도 있어서 여기 뭐 같은 거 이렇게 넣고 북 같은 거 꽂아도 좋고. 이번에 이게 또 뭐야 이거? 우와, 걔는 같이. 진짜 그냥 옷 같아요. 군복같이 이것도 한번 입고 인스타 찍어야 돼요. 몇 개 만들어 온게 이야기 다섯 개인 줄 알았더니 다섯 개인 거 하나 둘셋넷 다섯 되게 많다. 이거 근데 다 각자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다 귀엽죠? 네. 솜씨가 있다.
역시. 여섯, 일곱 개만. 어. 손두꺼. 손두꺼. 아. 고마워, 미숙아기. 자, 그리고 냉장고는요. 해수각이랑 경영아기가. 아, 저번에 냉장고 사줬는데 그 소리 시끄럽다고 하니까 반품하고, 반품도 안 됐어. 이거 또 사줬다. 이게 화장품 냉장고예요. 두 개를 사줬어. 하나가 작다고. 그래서 지저분해요. 안에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우와. 여기는 화장품 진짜 넣고 쓰고 있어. 초콜릿이랑 화장품. 이건 엄마 천연사이다랑 이렇게 넣고 지금 잘 쓰고 있어. 우리 아기들 고마워. 해수가 경영아.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이게 오늘 도착한 지 며칠 됐다는데 우리 아기들하고 내가 요새 그림 그리고 정신이 없어. 진짜래? 진짜 무슨 화보 같은데? 화보 같은데? 진짜. 우와. 그치? 예쁘다. 예쁘다. 전문용품. 이거 누가 보낸 거야? 근데 어떻게 이름이 안 돼? 사방 가기 빨리. 그림을 태워놓을 수도 있어. 이재혁 관련. 여행 갈 때 가져가서 간단하게 고치라고. 아닌데 난 큰 차 갖고 와서 다 싣고 갈 거야. 하나라도 없으면 싫은데. 아우 근데 어차피 고맙다. 편지 있네. 편지 있네. 어떤 아기지? 아유 고맙다. 마음이 엄청 고맙네. 신경 쓰고.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또 넣는 거야. 누구를 이렇게 넣고 가고 다니는 거야, 흥리에서. 화, 도화지랑 뭐, 붓이랑 뭘까. 누군지 보자. 혜라님 화가 데뷔 축하드려요. 그림 그리실 때 바닥에 놓고 그리시니 고개도 아프실 것 같고 또 아일랜드를 너무 어지럽히셔서 필요하실 것 같아 보내드려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많이 필요치 않으시면 경매에 내놓으셔도 돼요. 선물로 보냈다고 또 나무르실까봐 겁나지만 이렇게 작은 선물로밖에 저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아무 도움도 되어드리지 못한 제자의 아픈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혜라님께 제 아픔과 탓기를 드리기 싫어 깨닫든지 말든지 세션 안 받겠다 하면 스승님은 제자가 많이 기특하고 기분 좋기만 하십니까? 저 이제 빚도 다 갚고 남들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나 뭐라 안 했어. 지 혼자. 다른 제자들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저에게만 자꾸 나무라시니 서럽습니다. 저도 화가가 되는 게 꿈인 적이 있었어요. 학원 보내달라 했는데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배우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려보았는데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꿈을 접었어도 그림 그리고 싶다는 욕망은 아직 버리지 못했나 봐요. 혜라님 그림 그리신 모습 보며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들이 혜라님 그림으로 치유받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름답고 멋진 그림 많이 그려주세요. 혜라님 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지금 혜라님처럼 저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랑스러운 나의 스승님 당신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넘치는 축복을 압니다. 축복임을 압니다. 이렇게 아프고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의 스승님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는 요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깨달을 테니 야 알아서 깨달을 확 그냥 알아서 깨달을 테니 제발 몸 좀 아끼세요. 너 죽는다. 근데 얘 민균인데 너가 알아서 깨닫겠다고. 너 다음에 그 말 하나 보자. 관념 올라왔을 때 알아서 깨닫지 못하겠으면 천천히 뒤따를 땐 속도 좀 줄이시던가. 내 맘이야. 아니면 그냥 다들 해라니 그림만 꾸준히 보고 호흡만 들어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욕심이. 야 넌 얘 잘 가다가 이 뭘 원하는겨. 그치 그럴라고 득도하려고 열심히 그리잖아. 그럼 혜라님도 몸 안 아프셔도 되고 저희도 편해서 좋고 제 마음 아시죠? 하하. 느린 걸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따라갈게요. 나의 멋진 스승님, 나의 아름답고 귀엽고 따뜻한 이런 엄마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추신, 여행이나 출장 가실 때 캔버스 몇 장 들고 간단한 도구 챙겨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혜라님의 작은 나무 그늘이 되어드리고 싶은 민균유들이. 민균유화가 보냈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대요렇게 하면 아 알았어 이렇게 그려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민균이야. 고마워. 이제 선물해도 뭐라고 안 할게. 너 빚 때문에 그랬어, 내가. 빚 갚았어, 그랬지. 빚 있는데 선물 받으면 너 같으면. 어, 뭐라고 하지, 당연히. 근데 저번에 선물 준 거 내가 뭐라고 안 했잖아. 이거 뭐 줬더라? 저번에. 어, 예쁜 저기 귀걸이 줬잖아. 스와로프스키, 그치? 근데 그거 뭐라고 안 했지. 이쁜 거 준 거라고 안 했지. 빚 있어.